경신고등학교에 왔습니다. 경신고등학생들이 주관하는 경신인문아카데미의 한국사 통사 크게 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경신고등학교는 외국인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에 의해 세워진 가장 오래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이 더욱 가속화하던 항일전쟁 시기 막바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학교가 폐교되었지만 그 정신을 이어서 오늘에까지 이르는 아주 명문고등학교라고 할 수가 있죠. 상해정부, 특히 3.1 민족항쟁에 큰 역할을 하여 파리 강화위에 파견되었던 바로 김규식이 언더우드의 양자로서 자랑스러운 경신고의 졸업생이 되겠습니다. 교정에는 언더우드의 동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화문에서 숙정문 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경신고등학교의 후문이 나오고요. 그 후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운동장이 나오면서 경신 학교 본관이 눈에 보입니다. 정문 앞에 두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은 나기호 박사시고요. 자, 이렇게 이게 경신고등학교의 정문 전경입니다.